야, 세종시에서 로또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취소 물량인데요. 리첸시아 파밀리의 H2입니다.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마을 7단지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생활권 H2블럭입니다. 최고 34층, 10개동 770세대, 이미 입주까지 한 아파트입니다. 계약 취소 단한 개인데요. 84D 101동 2001호. 층도 좋은데요. 신혼부부 특공 물량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7월 15일인데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1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2021년 1월 분양가로 지금 내집 마련 할수 있는 기회, 단한 세대. 신혼부부 특공이기 때문에 결혼 7년 이내에 자산 소득 기준 되시는 분, 무주택 세대주들이 자격 요건이 되니까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신혼부부들, 결혼 7년 안된 신혼부부들, 소득, 자산이 크지 않은 분들, 물론 입주자 모집 공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청약 도전 하셔야 됩니다. 특별 공급일은 7월 22일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별표.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5일, 계약은 8월 1일, 입주는 3월에 했고요. 올해 3월에 입주했고, 입주 기간은 9월 2일에서 10월 1일까지입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20% 내고요. 잔금 80%는 9월 2일에서 10월 1일 입주 기간에 하셔야 됩니다. 세종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신혼부부들만 대상이 되고요. 신혼부부 결혼 7년입니다. 7년 이내에 저는 자격 요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다 걸리지만 신혼도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걸리고요. 전매 제한 원래 1년이었는데 기간이 지났으니까 없습니다. 전매 제한 적용되지 않고요.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2021년에 타임머신 타고 3년 전, 그쵸? 3년 전 분양가인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되니까 가격 메리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입지는요, 6-3 생활권의 H2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입주가 여기인데. 자, 여기가 정부청사 있는 데고요. 그쵸? BRT 노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 딱 단지 있는데 BRT 있네요. 지하철은 뭐 세종시에 지하철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오송역이 이쪽에 있으니까. 오송역 뭐, 당연히 도보는 안 되지만, 뭐, 그쵸? 오송역이 여기 있네. 오송역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뭐 지하철 없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뭐 신도시니까 인프라 좋고 좀 확대해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교육 환경 좋고요. BRT 역도 여기에 BRT 여기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다 있고 고등학교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뭐 당연히 좋고 여기 건너편에도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입지는 뭐 합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내 평면 84D 701동 2001호인데 뭐 코베이 팔상형 구조는 아니고요.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인데 뭐 어떻습니까? 타워형 또이 정도 이런 타워형은 구조 괜찮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뭐 타워형 고민하지 마시고 신혼부부들 무조건 청약하셔야 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84D 타워형이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한번 따져봐야지, 우리. 단지 배치도 여기입니다. 여기. 요 701동, 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향은 이게 남향이니까 이쪽이 남향입니다. 이 방향이 남향이니까 남동향이네요. 남동향이니까 뭐 향도 괜찮네. 이 정도면 향 괜찮고요. 층도 좋고. 자, 옵션은 승계 조건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708만 원, 추가 선택 품목 682만 원 합쳐서 1390만 원 추가되는데, 오타 났네. 원입니다. 1390만 원 추가되는데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 분양가가 저렴하니까요. 자, 전용 84인데 4억 3440만 원. 야, 요즘 지방에 중소도시들도 5억 나오는데. 그렇죠. 세종시가 4억 3,440만 원, 옵션 포함해도 4억 4,830만 원, 3.3 제곱미터당 1,321만 원. 야, 요즘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1,300만 원잘안 나옵니다.
가격 경쟁력?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1,321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 확실한데, 일단 주변에 하고 좀더 비교를 해볼게요. 주변에 산울마을 7단지 2024년 1,321만 원이고요. 6단지 2024년에도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1,567만 원. 일단 뭐 전매 제한도, 재당첨 제한도 걸리고 해가지고 이제 좀 낮게는 형성이 됐는데, 바로 옆에 있는 엘리프 세종이 1,953만 원, 산울마을 5단지가 1,834만 원, 전체적으로 이 정도, 1,800에서 2,000만 원좀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가격 메리트는 저는 한30% 정도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7단지, 6단지가 H2, H3이니까 같은 블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입주 물량도 있고 해서 좀 낮게 형성이 됐는데 치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곧 주변 시세 대비 30% 이상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얼마나 바랍니까? 세종시는 2025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 예정이고요. 미분양은 뭐 103호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종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지. 정부청사역 주변 완전 선호도가 높은 완전 좋은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4점이지 뭐. 가격은 5점 좋습니다. 교통 BRT 있으니까 4점. 뭐 지하철은 원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편의시설 좋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5점. 세대수야 뭐. 근데 이게 주변에 뭉쳐 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서 세대수는 큰 문제 되지 않고요. 브랜드 어떡하겠습니까?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뭐 자이면 좋겠으나 뭐 아닌 거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리체시아 파밀리아 4점 줬고요. 쾌적성 미래 가치 다 좋습니다. 그래서 별 간만에 별 4개 반짜리 나왔네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 신혼부부, 결혼 7년 안된 신혼부부들, 자산 소득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지만 혹시 압니까? 운이 좋으면 당첨될 수도 있겠죠. 당첨되신 분 저한테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커피 하나 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